지키지 못한 약속. 병문안 와줘서 고마워. 둘이 삼촌 빨리 나오세요. 그래, 조심히 돌아가렴. 그나저나 저 정도면 엄청난 재난 아니야? 좋았어, 그렇지. 바나나 껍질이 미끄러졌는데 하필 화물트럭이 달려오고. 간신히 피했는데 맨홀에 빠지더니. 한눈을 파니까 그런 거지. 싫어요. 어? 절대 안 해요. 어? 타미, 수술만 하면 네 다리는. 수술하기 싫단 말이에요. 어? 나다. 어? 네가 좋아하는 미니특공대도 때를 쓰는 아이는 싫어할 거야. 어? 미니특공대를 불러주세요. 그럼 수술이든 뭐든 할 테니까요. 골치 아픈 꼬마로군. 우린 그냥 가는 게 좋겠어. 뭐라? 볼트는? 어? 어? 미니 특공대 불러! 너무한 걸, 타미?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수술 받는 게 무서운 거야? 아니거든! 정말 안 무서워? 조금 무서워. 용기를 내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어? 너에게도 용기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럼 멋지게 수술 받는 거다. 약속! 나도 약속하지. 다음번에 나타나는 악당 외계인은 널 위해서 물리칠게. 정말? 물론이지. 안녕, 타미. 고마워, 블루! 뭘 마음대로 약속하는 거지? 긴급 상황! 외계인이 습격이야! 즉시 출동해줘! 기다렸다는 듯이 호출이군. 짜놓은 것처럼 딱 맞아! 뭔가 만화 같은데? 아니! 오히려 잘 됐어! 빨리 가자! 미니특공대 X! 불행 에너지가 아주 잘 보이는구나. 긴급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외계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골트! 세미! 맥스! 루시! 미니특공대! 엑스! 왔습니다! 바로 우리 미니특공대의 등장입니다! 방해꾼들!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 그럼 한번 상대해볼까? 지켜봐줘, 타미! 우리의 미니특공대가 또다시 외계인들을 물리쳤습니다. 역시 미니특공대야. 평소에 비해 뭔가 시시한걸? 강한 녀석이 나타나지 않았어. 듣고 보니 그렇네. 너희들! 뭔가 수상한데?
외계인인가? 특공 엑스머신 발진! 괜찮아요? 어서 대피하세요. 왔군, 미니 특공대. 여러분, 특공 엑스봇입니다. 이번에도 미니 특공대의 승리가 확실합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간다! 뭐야? 끄떡도 안 하잖아. 엑스 미사일 발사! 이럴 수가. 전혀 피해를 입히지 못하다니. 그렇다면 이걸 받아라. 뭐야, 말도 안 돼. 너무 강력해. 얄미운 미니 특공대 녀석들, 패배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껴봐라. 이대로는 승산이 없어. 최대 출력으로 다 함께 공격한다. 됐다. 녀석이 타격을 입은 것 같군. 좋아, 이제 마무리다. 라이트닝 버스터! 좋았어! 간지럽다! 아, 말도 안 돼! 메인 엔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어. 일단 퇴각할 수밖에 없다. 힘의 차이가 너무 커. 꼬리 내리고 도망가자는 거야. 하지만 이대로는 승산이 없어. 나도 약속하지. 다음번에 나타나는 악당 외계인은 널 위해서 물리칠게. 나는 타미와 약속했단 말이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미니특공대가 외계인을 피해 달아나고 있습니다. 미니특공대가 치다니... 합체 특공 엑스트론! 도망가버렸잖아! 잘 됐군. 잘 됐다고? 무슨 뜻이야? 멍청한 녀석들. 응? 멍청하다고? 맞는 말이긴 하지. 네! 지금 인간들은 이니 특공대를 쓰러뜨린 나의 강력함에 절망하고 있다. 불행 에너지도 엄청나게 모이고 있지. 미니 특공대가 다시 도전해도 내가 이긴다. 그럼 더 많은 불행 에너지가 모일 것이다. 싫어. 미니 특공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나도 수술 안 받을 거야. 타미. 모두들. 병문 안을 또 오다니 내가 그렇게 걱정됐어. 뭐라? 지금의 특공 엑스보스로는 그 외계인을 이길 수 없어요. 더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다. 아니. 라이트 박사님. 한 가지 방법이 있지. 그래, 특공 엑스봇 개발자이신 박사님이시라면 특공 엑스봇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계시겠지. 어떤 방법인가요? 가르쳐주세요. 부탁해요, 라이트 박사님. 어쩔 수 없군. 특공 엑스봇에는 합체 시스템이 있다. 합체하면 더욱 강력한 특공 엑스트론이 되는 것이다. 특공 엑스트론? 대단해! 출력이 500%나 오르는 거예요? 이 정도 파워라면 해볼만 하겠어.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 합체 시스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어. 확실히 아직 완벽하진 않지. 하지만 최후의 무기 외에는 충분히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단계다. 미니 특공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나도 수술 안 받을 거야. 지금은 의논할 시간이 없어요. 그 외계인한테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뭐든 하겠어요. 하는 수 없군. 특공 엑스봇의 합체를 허가한다. 즉시 출동하라. 네, 사령관님. 아!
당장 멈춰! 또 나타났군, 미니특공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미니특공대입니다. 미니특공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TV 꺼줘요. 첸 사령관님, 합체 명령을. 특공 엑스트론 합체 승인. 간다. 특공 엑스트론 합체. 이번엔 저 거대한 외계인을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간다! 엑스트론 펀치! 왔어! 우와, 파워가 정말 강해졌어! 제법이군! 하지만! 막았다고! 너무 강해! 한 번 더 몰아붙이자! 좋아! 특공 X 프리킥! 굉장해! 빅 다이노가 계속 당하고 있어요! 합체 로봇이 저렇게 강할 줄이야! 잘도 까부는구나! 우와, 끄떡도 안 하네? 방어력이 정말 대단한데? 이 기세를 몰아서 완전히 끝내버려야 해! 좋아! 그걸 쓰자! 특공 엑스트론 최후의 무기! 엑스블래스터! 아직 완성된 무기가 아닌데 괜찮을까? 단숨에 끝내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한번 해보는 거야! 엑스블래스터! 발사! 엑스블래스터 발사! 에너지 충전까지 앞으로 30초! 뭐? 에너지 충전?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움직이질 않는데? 라이트 박사님,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엑스 블래스터는 아직 완벽한 기술이 아니야. 에너지 충전 시간이 필요하지. 충전하는 동안은 움직일 수 없다네. 빅 다이너, 지금이야! 알고 있다! 미니특공대! 어떻게든 버텨야 해! 하지만 이젠 한계야! 이대로 폭발해버릴지도 몰라!
이제 끝장을 내주마. 신내줘 미니 특공대. 맞아, 타미를 위해서라도 질 수 없어. 에너지 충전 완료. 엑스플레스터 발사 가능. 지금이야. 엑스플레스터. 빅다이너를 이렇게 쉽게 이기다니 너무 강력해. 후퇴다. 당연하죠. 야호, 미니 특공대가 이겼다. 다미, 우리가 이겼어. 자, 다음은 네가 이길 차례다. 다미, 대원 축하해. 감사합니다. 두리 형도 얼른 나으세요. 다미, 우리야말로 정말 고마워. 그 외계인에게 이길 수 있었던 건 다 네 덕분이야. 나 주는 거야? 응. 왜? 미니 특공대 블루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다른 셋은 엄청 좋아하지만요. 사실 난 블루가 아니라 레드를 만나고 싶었는데. 제법 보는 눈이 있고. 믿을 수 없어. 이거 말도 안 돼! 가짜를 찾아라! 이번 작전도 망쳐버리다니. 이 무능한 것들! 하지만 그건... 미니 특공대 녀석들이 갑자기 합체를 해서 연명은 필요 없다. 하지만 그 합체 로봇은 눈에 거슬리는군. 빨리 손을 써야겠다. 나와라, 더 스트롱! 나는 가짜를 만들어내는 외계인, 더 스트롱! 이게 뭐야? 잘생긴 날 이렇게 만들다니. 빨리 원래대로 돌려놔. 제노스님,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다니 감격스럽습니다. 제노스님의 소식이 끊긴 후 많은 동료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저는 제노스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스트롱, 너의 힘이 필요하다. 무엇이든 명령해 주십시오. 던던던! 물러가 있거라. 우릴 믿지 못하시는 건가? 예전 부하들이 자꾸 나타나면 우릴 쫓아내는 거 아닐까요? 찾았다! 먹을 게 있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럼 조금은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지.
이걸 보십시오. 이게 뭐야? 이거 설마... 괴간의 전투를 분석하여 설계했습니다. 카라님만 허락하신다면... 좋아. 이걸로 미니 특공대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 핫 뜨거! 미니 특공대 인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아, 당연하지. 그동안도 물론 최고였습니다만 이건 진짜 환상입니다. 특공 엑스트런 무적이지 말입니다. 멋져도 너무 멋집니다. 완전 감동입니다. 아, 여기 더 드시죠. 나랑 특공 엑스트론만 있으면 지구의 평화는 문제없다고. 너무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야? 우린 외계인이 지구를 공격하는 이유도 아직 모르는데. 루시 말이 옳아. 더 강한 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다고. 당신은 금물이다. 무슨 소리야. 어떤 외계인이 나타나도 특공 엑스트론이 이긴다고. 아? 긴급 속보입니다. 특공 엑스트론이 패배했습니다. 거대 괴수 외계인의 강력한 공격에 결국 특공 엑스트론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떡해! 우리가 졌어! 침착해. 우린 여기 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어, 그렇네. 그럼 지금 뉴스는 거짓 뉴스야. 이건 옳지 않아! 다들 저 뉴스를 사실이라고 믿을 텐데! 저런 식으로 말이야. 골드 선배! 저만 두고 돌아가지면 안 된다! 저기, 여기 나 살아있는데... 새로운 소식입니다. 외계인의 공격으로 군도, 경찰도 전멸 상태입니다. 출동이다! 기다려! 어, 왜 그래? 이 뉴스도 거짓일지 몰라. 너... 그럼 지금 뭐가 맞는 거지? 어? 응? 본부에서 긴급 호출이야. 응? 얘들아, 가자! 치! 외계인은 어디 있죠? 뉴스에 나온 것을 확인했지만 외계인은 없었다. 역시 거짓 뉴스였어. 도대체 누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이것을 보도록. 미니특공대가 당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일제히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적의 목적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일지 모른다. 혼란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라고요? 수상한 전파는 관측되지 않았고 거짓 뉴스는 방송국에서 송출되었다. 즉, 적은 방송국에 있다. 어? 즉시 방송국으로 출동하라! 네, 사령관님! 미니특공대 X! 탄신! 모두 외계인에게 당할 거야. 지구는 이제 끝이야. 엄청난 기세로 불행 에너지가 몰고 있어요. 역시 제너스님 최강의 부하 더 스트롱. 미니 특공대는 패배했습니다. 아무도 우릴 돕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절망뿐입니다. 거짓 뉴스는 거기까지다! 볼트! 세미! 맥스! 루시! 미니 특공대! 에스!
뭐? 우리가 가짜라고? 볼트, 흥분하지 마. 살려주세요! 어? 어? 여기에요! 뭐지? 미니특공대 외계인들이 우리를 가뒀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가짜였구나! 들키다니 어쩔 수 없군. 나는 더 스트롱! 가짜를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이게 뭐야? 그럼 어느 쪽 미니특공대가 더 강할까? 한번 가려보자고! 가짜 미니 특공대라니? 어? 설마 너도 가짜인 건 아니겠지? 어? 으악, 아파요! 전 진짜라고요! 카라님! 완성했습니다. 어, 정말? 혹시 진짜 루시야? 가짜였어? 난 진짜라고! 뭐? 내가 진짜야! 아니거든! 내가 진짜야! 나라고! 나라니까! 우와! 아우 정말! 내 생각엔 네가 가짜야! 아니야! 아니라고! 바보 같은 녀석들! 자기들끼리 잘도 싸우는구나! 잠깐! 어? 오늘 제키가 간식 가져온 거 알지? 동시에 얘기해보는 거야. 하나, 둘, 셋! 땅콩! 답을 말한 우리가 진짜야! 그렇다면! 자, 이제 누가 누군지 알았으니? 혼을 내주자고! 세미를 무찔렀다! 엄청 좋아한다. 아니, 너 말고 가짜 세미. 제법이군. 그렇다면! 단보체트의 습격! 오늘은 희망! 으아! 도망갔다! 총 공격이다! 좋아! 이제 마무리해 볼까? 엑스디스크! 볼케이노 고릴라!
제노스님, 부디 저에게 강력한 힘을! 이거나 받아라! 연발 미사일 발사! 아직 멀었어! 정렬탄 발사! 야, 수적 열쇠로군. 좋다! 나도 지원군을 만들어야겠다! 자, 어떠니? 저 녀석 또 가짜를 만들어냈어. 이거 재밌어지는데? 방심하면 안 돼. 지금부터 진정한 공포를 보여주마. 으아! 이런! 출력 40%로 감소됨. 각 부위로의 동력 전달 이상 발생. 더 이상의 전투는 불가능해. 이대로 당하는 건가? 아니, 이대로 당할 수는 없지. 젠 사령관님, 합체를 승인해 주십시오. 좋다. 특공 엑스트론 합체 승인. 간다. 특공 엑스트론 합체.
합체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으니! 부메랑 발사! 이 녀석이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스트롱 발칸파! 어림없다! 특공 X 드릴킥! 저 녀석이 진짜! 더블 엑스트론 펀치! 이렇게 강력한 힘이라니. 좋아! 여기서 엑스블래스터로 끝장을 내주마! 엑스블래스터! 발사! 갑자기 무슨 일이야? 기습이야! 이런... 왼쪽 팔이 부서졌어! 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 오른쪽 다리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미니 특공대, 꼴 좋구나! 이 단테님이 만든 거대로봇! 탐보제트의 위력이 어떠냐? 후! 너무 잘난 체하지 마! 쓸데없는 짓을 했군! 마무리는 내가 하겠다! 미니 특공대는 우리한테 맡기라니까! 스트롱 킥! 단보 킥! 단보 제트의 필살기로 마무리다! 단보 킥! 특공대. 제노스의 정체. 단보 제트의 필살기로 마무리다. 잘 가라 미니 특공대. 뭐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충격 때문에 레이더도 고장났습니다. 거긴가? 가라님! 정면입니다!
단복빔 발사! 발사!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됐다! 잠깐, 뭔가 이상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믿어줘. 상처가 심각하군. 그것보다 미니 특공대는 안 보여. 도망친 것 같아. 빨리 돌아가서 상처를 치료하자고. 완전히 치다니. 아직은 진 게 아니야. 하지만 특공 엑스캐리어가 와서 겨우 도망쳤잖아. 맞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나쁜 소식이다. 특공 엑스봇을 수리해도 전력을 다하는 전투를 버티는 건 단 한 번뿐이야. 네? 거짓말이죠? 엑스 블래스터도 한 번은 쓸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단 한 번의 전투로 반드시 적들을 물리쳐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네, 알겠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쓸데없는 짓을 했어. 다 잡은 미니 특공대를 놓치다니. 하지만 제노스님, 녀석들의 합체 로봇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시 출격해서 반드시. 됐다. 더 스트롱은? 현재 치료 중입니다. 회복하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다른 외계인을 부르시미. 그럴 필요 없다. 네? 내가 나가겠다. 제노스님이 직접! 하지만 정말로 괜찮으신 겁니까? 제노스님의 몸은... 그동안 제법 많은 불행 에너지를 흡수했지. 내 능력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확인할 좋은 기회다. 나 제노스가 직접 미니 특공대를 끝장내겠다. 지난번 뉴스는 외계인의 속임수였습니다. 미니 특공대는 무사합니다. 평소와는 달리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무사히 퇴각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만간 외계인이 다시 공격해 온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거짓 뉴스였어. 괜히 걱정했네. 노. 삼촌. 왜? 남의 걸 왜 먹어? 도시에 외계인들이 나타났어. 지금 바로 출동해야 해. 빨리 가자. 응. 미니 특공대 S 변신. 너무 용기고 어둠을 지고 함께 달려 빛나는 태양을 향해 미니 특공대 최강의 슈퍼워.
미니 특공대도 우리에게 졌다. 너희들이 상대가 될 것 같으냐? 전부 다 쓸어버려! 경찰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미니특공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뭐? 미니특공대? 이거라 먹어라! 폴트! 세미! 엑스! 루시! 미니특공대! 엑스! 결국 나타났구나. 어서 공격해! 좋아! 전부 해쳤다! 오늘이 너희들의 마지막 날이다. 뭐지? 저건? 누구냐 넌? 내 이름은 제노스. 미개한 너희 지구 생명체들이 영원히 기억하게 될 이름이다. 네가 지구를 침략한 외계인들의 대장이구나. 지구 침략? 왜 웃는 거야? 제노스님께 이런 조그만 행성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라고? 그럼 도대체 왜? 약간의 재미라고 해두지. 뭐? 재미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그건 절대로 옳지 않아! 맥스! 모두 공격이다! 겨우 이 정도냐, 미니 특공대. 그동안 상대했던 녀석들보다 확실히 강하군. 쉽지 않은 전투가 되겠어. 자, 한 번 더 공격이다! 자! 저 녀석은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이제 우린 끝이야. 재미없군. 이제 끝을 내야겠다. 정신 차려. 너희들은 미니 특공대야, 레이. 하지만 우리 힘으론 도저히. 귀찮은 벌레 한 마리가 더 나타났어.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네 놈도 없애주마. 특공 엑스트론 최후의 전투.
네 놈도 없애주마. 이 녀석에게 지구를 빼앗기면 모두가 지금의 우리처럼 고통받고 불행해지게 돼. 너희들의 고통, 불행, 그래, 그것이 나에게 힘을 준다. 주변의 소중한 친구 모두를 이런 녀석에게 고통받게 둘 셈이야. 소중한 친구들. 레이 말이 맞아. 저런 녀석에게 우리의 소중한 친구들을 고통받게 둘 순 없어. 우리가 막아주겠다. 세미, 맥스, 루시 모두들 슈퍼 엑스디스크를 사용한다. 응, 슈퍼 엑스디스크 소환! 소환! 낸 건가? 말도 안 돼! 멀쩡하잖아! 마스크에 금이 갔어! 겨우 이 정도 공격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가? 더 스트롱! 제로스님, 여긴 제게 맡겨주십시오. 알겠다. 우리도 나서자! 또 이 녀석들이야? 녀석들을 물리친다 해도 그 뒤엔 제노스가 있다. 특공 엑스포도 이제 한계잖아. 그래도 싸워야 해. 눈앞에 있는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미래는 열리지 않아. 나도 돕겠다. 응? 특공 엑스포십 발진. 이번엔 도망치지 못한다! 쉽게 당할 것 같으냐?
단번 미사일 발사! 너희들과는 놀아줄 시간이 없다. 더블 스핀 스톰! 여기서 마무리다. 레이 덕분에 겨우 위기를 넘겼어. 고마워 레이. 같이 힘을 합쳐서 저 녀석을 무찌르자. 좋아. 무찌른다고? 너희 둘이 힘을 합치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좋아, 특별히 보여주지. 제너스님께서 주신 무한한 어둠의 힘을. 괴물은 뭐야? 녀석의 에너지 수치가 엑스트론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안 돼. 내가 어떻게든 시간을 벌겠다. 시간을 버는 동안 뭔가를 해야 해. 좋아, 엑스 부메랑으로 단숨에 해치우자. 그래, 어서 저 녀석을 혼내주자고. 하지만 단번에 해치울 수 있을까? 오버드라이브 모드로 전환 후 에너지를 모은다. 제군들, 엑스봇이 폭발할 수도 있어. 자네들의 목숨이 위험하네. 하지만 이 지구를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이든 감수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그렇지? 물론이지. 응. 오랜만에 리더다운 소리를 했군. 어쩔 수 없군. 오버드라이브 모드 사용을 허가한다. 네, 사령관님. 오버드라이브 모드 가동. 모든 에너지를 엑스 부메랑에 모은다. 엑스트론이 부서질 것 같아. 엑스 부메랑 에너지 충전 완료. 좋아, 간다. 엑스 부메랑 발사! 이겼다! 아니, 엑스트론이 곧 폭발할 거야! 어서 탈출해! 틀렸어! 시간이 너무 부족해! 안 돼! 응답하라! 응답하라! 볼트, 세미, 맥스, 루시! 이럴 수가...
저희 무사합니다! 볼트! 마지막 순간에 레이의 도움으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해냈어! 하지만 너무 큰 희생을 치렀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군. 제너스... 이런 이런, 더 스트롱이 당해버렸군요. 왔느냐? 이제부터는 저 조드에게 맡겨주시지요.